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아, 네. 어, 너무 좋네. 그러면 소장님, 어쨌든 네. 저의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저희 아이들이 꼬부리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골이인가? 정말 코골이를 질병 분류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진단을 나는 구분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애가 코 숨을 쉴 때 드르렁 드르렁 소리가 나는 코골이가 맞아요. 그러면 코골이는 계속 지속되어야 코골이 환자라고 하느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기가 걸렸어요. 네. 며칠 있다 나았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감기 환자인가요? 감기 걸릴 있을 때만 감기 환자죠. 그럼 애가 코를 골 때는 코골이 환자예요. 코를 안 골고 있을 때는 멀쩡한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자에 들어가는 빈도가 높을수록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코골이가 왜 생기느냐? 아까 뭐 기도가 협착되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기도가 협착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제일 아이들 같은 경우 코골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숨길이 좁아지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코를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몇 살이죠? 5살이요. 다섯 살이면 아데노이드가 아직 작아지지 않았죠. 이제 퇴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아데노이드가 면역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가 외부의 나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데노이드가 저 그 입천장 저 위쪽에 네. 그 코로 숨쉴 때 얘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딱 그 아데노이드라는 부대가 딱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걔네들이 크면 네. 숨길이 좁아지겠죠. 숨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만한 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게 커서 숨길을 좁아지게 만드는 게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거는 아데노이드가 큰 아이들은 대부분 6살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작아지고 점점 이제 소실되기 때문에 그냥 좀 일시적으로 되는 거라서 네네. 특별히 뭐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럼 아데노이드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시경으로 봐야 돼요. 아... 이런 거 가서. 근데 그게 안 없어진 애들이 있어요. 네. 늦게까지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술을 해주기도 하죠. 그다음 아데노이드 그 다음에 편도. 편도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 숨을 잘 안 쉬니까 네. 비염이나 아데노이가 너무 비염으로 콧구멍이 막혔다. 아데노이가 너무 커서 코를 막았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 네. 입으로 숨을 쉬죠. 네, 네. 입으로 숨을 쉬면 이게 이 코로 오면은 아데노이가 탁 그 이 방어를 할 텐데 방어하는데 딴 길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방어 기지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도가 커집니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편도가 딥다 또 커지네. 네. 그래서 숨길이 좁아졌네. 네네. 그래서 또 코골이를 보는 경우.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쉼으로 숨을 쉬는 게 답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골이가 많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 아데노이가 크고 그런 거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비염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비염은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비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 숨을 못 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편도가 크다고 편도를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그 면역기관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기도를 막으면 그것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 숨을 쉬게 되면 또 편도도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네. 문제 해결 방법이죠. 소장님 네. 그러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 구조적인 게 형성이 다 안 돼 있고 네. 또 아이들은 이 코가 다 아직 안 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코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염이나 꼭 굳이 그 아데노이드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이 아직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도 코를 골 수 있는 상황이 지가
살려면 숨길은 다 확보하고 나와요. 뭐 태어날 때 어디 눌려가지고 뭐 숨길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면 숨길은 확보를 합니다. 자기 밖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 또는 병적인 요인이 문제가 크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비염을 방치하면 입으로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게 이제 성인이니까 되기까지의 골격 형성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저의 그 첫 번째 질문. 네. 저희 아이들이 그러면 코골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답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골이인지 아닌지. 자, 코골이는 호흡 곤란이라고 그랬어요. 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숨을 잘 쉬는지 안 쉬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골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코골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호흡 곤란인 상태일 네네네. 수도 있어요. 네네. 자, 제일 먼저 아이 잠자는 그 모습이 네. 제대로 반드시 누워서 자는지 아니면 버둥버둥 자고 막 잠버릇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니까 숨 쉬려고 계속 자세를 바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성장기 때 막 항상 그 냄수면 상태에서 활발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잠버릇이 심하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잠이 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잠이 들고 나서 자꾸 자세를 바꾸고 옆으로 잤다, 엎드려 잤다. 특히 심각한 건 자다가 앉는 애들도 있어요. 숨이 너무 안 쉬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앉아서 이렇게 자요. 이렇게 기둥 키고.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증상이 있다면 당장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머리가 아프다. 그것도 굉장히 중증이죠. 네. 밤새 산소 부족과 수면 결핍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왜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빵긋빵긋 웃지 않고 네. 막 이유 없이 짜증내고 울고 네.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네. 원인이.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숨 쉬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걱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그럴 가능성이 꽤 많다. 특히 이제 그런 비염 증상이 있고 숨쉬는 게 소리가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코골이 네. 소리 자체가 아니어도 숨쉬는 게 불편하면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그 아이가 네. 잠자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편안한지 아니면 좀 왠지 불편해 보이는지 자세히 봤어요? 잠자는 건 되게 편해 보이던데요. 네. 근데 엎드려서 자요. 네, 애들이 엎드려서 옆으로 자는 경우도 있고 엎드려서 많이 자거든요. 네. 그게 성인들도 보면 네. 옆으로 자고 엎드려 자는 사람들도 보면 네. 자다 잘 때는 반지에 넣어 잤는데 네. 자다 보면 엎드려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답답하거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잠자는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은 건 아시죠? 네. 골격 구조와 네. 중력의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바로 자야 제일 좋은데 자꾸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똑바로 자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깨울 때 보면 아침에 깨울 때 보면 네. 네. 아이들은 별로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요. 네.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돼요.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꾸 깨는 아이들, 중간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애가 깨는 거죠. 물론 엄마가 뭘 안 사줘서 짜증나서 깨는 사람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숨이 답답해서 깨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네. 그럴 때는 자세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코골이인지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 4개 정도로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가 수면 자세, 뭐 엎드려 잔다든지 옆으로 누워 잔다든지 그러니까 똑바로 눕지 않고 그런 자세들을 자주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는지, 네. 네. 깨는지, 그리고 잠버릇이 심한지, 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들이 자고 일어났을 때 네. 되게 활기차게 잘 일어나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예. 아니면은 일어나서 맨날 피곤해하고, 뭔가 짜증을 내고 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요렇게 체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예. 그거는 뭐 어차피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말이죠.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할 때 네. 성인은 시간당 5번 이상이 되면 이제 무호흡증 진단을 하는데요. 무호흡증 네. 환자로서 진단하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나와도 무호흡증 환자라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요약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만 문제가 있어도 얘한테는 꽤 큰 문제라는 거죠. 수면무호흡이요? 자,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매일 30세끼 아이들 밥 잘 네. 챙겨주죠. 네. 네. 근데 하루 이틀 굶겨. 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애가 다려가지고 막 먹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수면, 그 중요한 수면과 호흡이 하루 이틀 문제가 되면 뭐 평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셈이거든요. 네. 어른은 하루 두끼 안 먹어도 뭐 그냥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장 이런 성장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체크해보고 하루 이틀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럼 바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 엄마들이 자가 진단을 아이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렇죠. 네,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저도 집에 가서 애들 동영상을 한번 자는 모습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그렇죠. 예, 코골이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소리를 좀 녹음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영상은 이제 내가 깨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밤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엄마도 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플 있어요. 코골이 어플이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밤새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어보면 대략 가능하거든요. 어플이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쓰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상도 찍어보고 그러면 소리만 들어서는 이게 자세가 바로 됐는지 부대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영상을 같이 찍어주시면은 되게 좋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그 코골이의 원인이 이제 비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비염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 비염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아, 잘한다.